내일은 제74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저희 KBFD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KBFD가 기획 및 제작한 하와이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광복절인 내일 저녁 7시에 특별 방송합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의미 있는 광복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KBFD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집으로 준비한 하와이 역사 기행은 100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조국을 떠나온 한인 첫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하와이 한인 이민연구소 이덕희 소장과 미주 최대 독립운동 명문가 집안의 후손 수잔 강, 그리고 역사교사 출신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조부의 후손인 한국도서재단 김명희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출연자들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오아후섬과 비갈랜드 섬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따라 여행하면서 과거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당시 문대양 전 대법원장과 빅아일랜드 해리 김 시장의 부모님들이 고군분투했던 과거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눈부신 얼굴 뒤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 소리 없이 강했고 묵직했던 그날의 울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와이 역사기행 1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내일 저녁 7시에 방송되며 하와이 역사기행 2부 빅아일랜드에서 만난 잊혀진 이름들은 8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KBFD 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